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마감 시황 전문가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외모를 가진 박지영입니다. 진행자. 아, 진행자시죠. 아, 진행자. 네. 방금도 저, 여기 그 저는 채팅창에 외모에 대한 맞아요. 칭찬이 저는 사실은 네. 뭐 약간 저의 컴플렉스입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뭐 좀 저도 뭔가 전문성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꾸 외모에 묻히신다고. 자꾸 이제 외모에 묻히고 네. 뭐 항상 외모만 믿고 저런다는 또 그런 선입견이죠, 일종의. 네. 그러나 요새 점점 근데 외모가 그러나 뭐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 이제 적응되시죠? 네. 적당히 끊어줘야지 계속하잖아. 언제 어디까지나 제가 봤습니다. 네. 자, 마감 시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는 1%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0.3% 올랐습니다. 분위기가 사실 공매도 이후에 네. 공매도 이후에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쪽이 사실은 거래소가 좀 더 좋고요. 조금 걱정했었던 부분들은 오늘 뒤에 우리 박소연 부장님이 와서 이야기하시겠지만 예. 우리가 쉬는 동안 옐런 전 의장이며 현 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게요. 원론적인 얘기의 범위에 속하긴 합니다만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단어이기도 네. 하죠. 시장에서 네. 보기엔. 네. 절대 네. 올리면 안 되는 예. 단어를 올려서 미국의 기술주가 박살나다 보니까 오늘 출발은 코스닥이 별로 안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다행스럽게도 뒷심을 좀 발휘하면서 12시 이후부터 그냥 쭉 올라오면서 결국은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1% 오르면서 720종목이 오르고 150종목이 떨어졌으니까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막 은행주가 불타올랐고요. 철강 난리가 났고요. 철강주는 네. 참 계속 오르네요. 근데 뭐 화학도 뭐 엄청 뭐 금호석유, 네. 롯데케미칼 뭐 그러니까 이게 기술주, 성장주가 조금 안 좋으면서 예. 금리가 오를 거야 이거를 반영을 좀 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만 보면 근데 뭐. 사실 금리는 안 올랐거든요. 예. 시장에서 먼저 약간 선반영을 시킨 감이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좋으니까 코스닥이 좋을 리는 만무하죠. 반도체도 안 좋았고 이제 코스닥이 시장에서 비중이 큰 게 이제 제약바이오 네. 그다음에 이제 IT 이쪽인데 그쪽이 생각보다 안 좋으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간의 차이가 거기서 이제 발생을 한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을 보면 어제에 이어서 기관이 자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2천억 순매수했거든요. 개인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뭐 한 1천억 가까이 팔았고 네. 예. 코스닥은 뭐 여전히 개인이 2,6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나머지 기관과 외국인은 기관이 2천억 팔고 아 외국인이 2천억 팔고 기관이 한 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환율은 3원 20전 올랐는데요. 1,125원입니다. 뭐 크게 오른 건 아닌데 이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변화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때 환율의 변화가 따라가거든요. 예.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약간의 뭐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최근에 환율은 조금 방향을 위로 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그냥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예. 대한 이제 분석은 뭐 크게 없는데 일단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돈을 푸니까 약세로 갈 것이다 예. 라고 했는데 최근 달러가 그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진 않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그런데 환율은 조금 오르면서 외국인 수급은
좋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은행주는 많이 올랐는데 금리 상승 뭐 시장에서는 우려하지만 은행주 입장에서는 고마운 현상이니까. 그렇죠. 금리 상승 기대감 때문에 맞습니다. 올랐다. 여기다가 예. 은행주들이 실적도 좋아요, 사실. 실적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금리도 올린데 네. 경기도 좋대. 그러면 은행이 걱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돈 빌려준 거 떼이는 거 떼이면 어떻게 하나. 네. 그리고 금리가 안 오르면 경기가 좋으면 이제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금리가 안 오르면 이익이 안 좋을 텐데 앞으로 안 좋아질 텐데 그리고 뭐 대출도 안 받을 텐데 뭐 부동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까보면 다 좋습니다. 보면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옐런 의장의 금리 발언.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예. 실적을 보면 3월에 총 대출이 11조 1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대출도 많이 늘고 있죠, 요즘에. 아, 2월 달에는 15조가 늘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네. 그래도 늘어나는 추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 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순이자 마진이 계속 낮을 것이다라고 좀 우려를 그러니까 계속 낮아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를 했는데요. 순이자 마진도 최근 한 4개월째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거야 이제 금리 올라가면 그것도 좀 오르죠? 맞습니다. NIM. 네. 네. 그래서 잔액 기준으로 2BP 상승했고요. 3월 달에. 네. 그다음에 신규 대출 기준으로 순이자 마진이 1BP 상승했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올라가면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 저금리 때문에 이제 순이자 마진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네. 그 대신에 이제 볼륨이 커지면서 이익을 조금 받쳐줬는데 볼륨도 늘어나고 있고 순이자 마진도 최근에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예. 최근에 중소형 은행 그러니까 지방은행 지방은행은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한 주 사이에 뭐 BNK라든지 DGB라든지 JB금융주 이런 쪽은 한 8에서 10% 사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예, 예. 이쪽은 상대적으로 변동성도 좀 크고요. 지금 규제에 좀 덜 민감해요. 왜냐면 왜요? 왜? 경기나 서울 경기권의 규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련돼서. 그래서 대출 지방은, 규제를 하는데 지방은 네. 좀 터줄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보니까 네. 좀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요. 뭐 시장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은행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KB금융 같은 큰 덩어리가 막 6%, 7% 이렇게 올랐으니까요. 전반적으로 그러게요. 주가 굉장히 옐런의 발언이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힌트나 혹은 암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뭐 금리가 좀 앞으로는 좀 오를 수도 있겠네라는 분위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도 은행주 같은 경우는 왜 그저께는 안 오르고 오늘은 올랐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 타이밍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뭐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적이 좋으면 좀 들고 가는 게 맞죠. 언제 오를지 뭐 잘 모르니까. 네, 그건 그렇죠? 누구도 모릅니다. 같은 신호를 가지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서는 또 다르니까 네네. 그렇죠. 예. 언제 반영할지 모른다 재료를. 맞습니다. 자, 오늘은 또 그럼 어떤 업종 좀 특징적이었어요? 오늘 해운 업종이 또 급등했는데요. 네. 이유는 머스크가 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쉬는 날. 머스크라면 이제 해운업의 이제 가장 큰 예.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예.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머스크가 얘들도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이번에 본 실적 따로 그냥 발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로는 알고 있었어요. 좋은지. 예. 그런데 본 실적 발표하면서 장중에 계속 급등을 했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유를 보면 일단은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5.7% 크게 증가를 했어요. 예, 예. 물동량 5.7% 증가했는데 운임은 무려 35%가 증가했습니다. 머스크 실적. 네. 예. 앨런 머스크 말고요. 네. 앨런 머스크 말고. 해운사 글로벌 맞습니다. 해운사 머스크. 맞습니다. 운임이 35%나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없어서 뭐 이게 없어서 배가 없어서 못 나른다. 네. 이렇게 된 거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체 물동량 5.7% 상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8%가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컨테이너의 머스크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해운업황의 개선이 일시적이지 않다.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뭐 HMM은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뭐 벌크선, 펜오션 이런 예. 쪽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 해운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길게 보면 어떨지 몰라도 연말까지라고 하니까 뭐 그거는 머스크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머스크가 사실 과거부터 물동량이 늘어날 때도 계속 이제 가격 단가 낮추면서 예. 배가 선박량이 워낙 많으니까 가격 낮추면서 그런 경쟁을 해왔는데 예. 지금은 35%나 오르고 물동량도 증가하고 머스크 입으로도 내년 하반기까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정말 경기가 좋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해운업 경기. 네 맞습니다. 뭐 비싸도 안 보낼 수는 없죠. 그 어떤 상황이라도 사실은. 지금 뭐 다 무언가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다른 대안도 없고 다 예. 쇼티지라고 하니까 여기서 못 구하면 다른 데서라도 구해와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있었습니까? 오늘 KDI에서요 네. 유가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게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간 무서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네,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예. 일단 KDI에서 이제 시나리오별로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다, 경제 성장을 얼마나 할 것이다 이런 예. 분석을 내놨거든요. 예. 기준 시나리오는 이제 유가가 한 60불 정도, 지금 현 상황 정도 됐을 경우에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고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0.5% 정도 추가 성장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화학업이나 이런 게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6%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나리오가 3개인데 고유가가 됐을 경우에는 경제도 0.7% 더 성장합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도 0.8% 더 높아집니다. 어허. 저유가 시나리오에도 예. 저유가에도 이제 뭐 비용이 낮아지니까 0.4% 정도 경제가 더 성장할 건데 물가 상승률은 0.5% 늘어날 것이다. 이걸 보면 어떤 시나리오에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보다 물가가 0.1% 정도 더 상승하거든요. 네, 그런 이건 그러네요. 무슨 예. 예, 이건 무슨 얘기냐? 실질 성장률은 명목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KDI의 시나리오대로 보면 이게 물가 상승 때문에 성장률을 조금 깎아먹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음흠. 그래서 그러면 중앙은행은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여기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네. 그 명목 성장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당연히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아, 인플레가 엄청 발생해서 실질 성장률을 명목 성장률을 다 깎아먹을 거야 이 얘기는 아닌데 지금 다시 우리는 명목 실질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네 머리가 아프죠. 예, 말을 못 따라가요. 저만 그렇겠죠. 일단 네. 저의 보조를 좀 맞춰주세요. 네네네. 다시 네. 명목 성장률이 명목 그러니까 유가가 네. 어떤 시나리오에도 네. 유가가 오르던 내리던 유지되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에 비해 네 물가는 더 오른다. 0.1% 정도 0.1%포인트 정도 더 올라간다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물가가 더 많이 올랐는데도 경제성장률은 명목 경제성장률은 물가 오른 것만큼도 성장 못했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유가가 오르니까 네네네. 비싸니까 운전 덜하고 네네.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실질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음흠. 그렇게 되면 사실 중앙은행은 사실 성장률도 중요하고 물가도 중요한데 물가가 더 많이 올라버리면 성장률보다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KDI의 자료에 보면 구매력이 1% 가계 소비 지출 부담이 1.2% 높아진다. 아니, 구매력은 1% 감소하고 네. 가계 소비 지출 부담이 1.2% 높아진다. 뭐 이런 물가 오르니까 네. 그렇겠죠. 예.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KDI 보고서에도 2분기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파월과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일 거야. 이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물가는 상승할 거는 뻔한데 네. 뒤에 뭐 하나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해요 라고 하면 조금 걱정이 되니까 일시적일 거야 라는 코멘트를 붙이긴 한다는 했지만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물가가 오를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워낙 맞습니다. 작년 기저효과 때문에 네. 초등학생도 물가 오를 거라는 건 알아요. 작년에 그 엉망이었으니까. 그런데 네. 그게 다만 얼마나 일시적이냐 네. 아니면 이게 장기적인 물가 상승의 시발점이냐 네. 이게 궁금한 건데 아직은 잘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쉽사리 얘기를 못하는 거죠. 예, KDI나 우리 기재부 쪽은 일시적일 것이다 쪽인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미국에서도 뭐 옐런이나 혹은 미국 중앙은행은 역시 일시적인 쪽인 것 같고. 그런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네. 큰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월요일 날 이야기하셨죠. 네, 그것도 저도 원문을 좀 찾아봤더니 네.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지금. 그리고 곧 겪을 것이다. 우리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중학생도 아는 네. 그 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궁금한 건데 오늘 그래서 한투증권의 박소연 부장님 오시면 네. 그거 답을 내놔라. 이제 너무 지겹다 이 논란. 내놓으실 수 있는 분이죠. 여쭤보려고 네. 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공부 또 할 거 있나요? 아니면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아니 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네. 아 그렇죠. 뒤에 우리 박소연 부장님이 혼자 놔둬도 한 시간 이상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너무 시간을 뺏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시황을 계기로 또는 시황을 빙자한 경제 공부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형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